네, 여보세요? 시청자님 연결되셨어요?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네, 연결되셨습니다. 들리세요? 예. 예, 오늘 저희가 종목 봐드릴 건데요. 어떤 기업이 궁금하세요? 삼성 바이오로직스요. 아, 삼성바이오로직스 얼마에 네. 사셨어요? 16만 5천 원에 15%. 시청자님,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짜리거든요. 가격 한 번만 다시 봐주시겠어요? 86만 5천 원. 그쵸. 86만 5천 원. 이 정도 가격이면 맞으실 것 같고요. 86만 5천 원의 비중 어떻게 되세요? 15%. 15%요. 네. 그래서 지금 약간 손실 보고 계신데, 처음에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 매수하셨어요? 아, 그냥 뭐 샀는데요. 사실은 이게 장기 좀 네. 보유하려고 장기, 네. 네, 샀는데 일단 보유 종목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게 있어서 떨어져서 아, 네. 이것도 혹시 계속 그럴까 떨어지나 봐. 떨어질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네. 이 전망을 알고 싶어서 예, 시청자님 했어요. 연락 너무 잘 주셨어요. 지금 손실폭이 일단은 10%가 안 되는데, 이럴 때는 네. 저희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. 또 너무 많이 빠지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,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과연 차라리 일찍 빠져나오는 게더 승산이 있을지, 아니면은 충분히 비전 있는 종목인지 저희가 좀 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네. 예. 삼성 바이오로직스 86만 5천 원 매수가고요. 비중은 15%입니다. 다른 종목에서 좀 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목도 혹시 그러는 거 아니야? 이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데요.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 종가는 80만 8천 원입니다.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? 자,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일단 시청자님께서 조금 길게 들고 갈 생각으로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뭐 그런 관점이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뭐 실적 부분들이 계속해서 뭐 상당히 좀큰 폭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게 눈에 띄는 그런 종목이죠. 자,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작년보다 실적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. 근데 올해 4분기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매출은 좀늘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업이익이나 뭐 저런 부분들, 다른 쪽 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요, 요거는. 왜냐하면 지금 매출액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공장이 이제 막 이제 가동이 시작되는데요. 자, 요런 것들이 가동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내년에 매출로 잡힐 겁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감가상각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익성은 좀덜 좋아질 거예요. 자, 그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보시고요. 자, 그런데 지금 그거 외에 또 모멘텀이 하나가 있는 게, 자가 면역 치료제 휴미라라는 게 있거든요. 그 바이오 시밀러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자회사, 삼성 바이오 에피스죠. 그쪽이 미국에 있는 협력회사를 통해서 그 바이오 시밀러를 내년에 내놓을 겁니다. 자, 요게 매출액이 뭐한 4천억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게 된다라면 상당히 좀 실적에는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. 또, 지금 올해 사공장까지 지금 준공이 완전히 돼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요. 자, 지금 이제 수주 받는 것들, 이런 것들을 보면 공장 4개로도 좀 모자랄 만큼 수주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뭐 5공장 건설에 대한 그런 발표도 좀 있으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아마 지금 이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뭐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있겠네요. 자, 근데 거기서 아마 뭐 어쩌면 이저 5공장 관련된 그런 얘기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공장을 증설을 한다라면 시장에서 보기는 그만큼 뭐 일이 많고 그러니까 증설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될 거고요. 그렇게 되면 뭐 상당히 좀 전망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기술적인 부분들 차트를 놓고 지금 좀 봐도요. 이 주가 자체가 조금 바닥권 근처에 와 있는 모습입니다. 자, 요거는 일봉상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있는 위치가 뭐 80만 원대 초반 정도인데요. 어제 뭐 78만 원 정도 그 정도를 찍었었네요.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갭 부분이 떠 있죠. 자, 그쯤에서 조금 지지를 받은 모양입니다. 자, 갭 있는 구간들 요런 구간들은 좀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하는데 지지선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 전에도 보시게 되면 요렇게 요렇게 뭐 바닥을 이렇게 찍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니까요.
현재 가격대 같은 경우는 좀 신뢰도가 높은 바닥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뭐 그렇지 않고 이게 뭐 지지를 받으려다가 또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자, 지금 보시면 여기 78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는 일단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가격대고요. 자, 그래서 일단 뭐 78만 원대 정도 그 정도는 그 정도를 깨면 일단 그때는 한번 손절매를 고려를 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. 자,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길게 장기로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이시다라면 그냥 보유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일단 손절 라인은 78만 원으로 좀 잡아드린 건데요. 아닐 경우에는 그대로 장기 보유하셔도 된다라는 의견입니다.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?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잘 들고 계시다가 꼭 수익권에서 정리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첫 번째 종목 삼성 바이오로직스 봤습니다.